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릴리바레드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두 번째 컬러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정말 쿨톤을 위한 쿨톤 분들이 뒤집어지게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이번에는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아이들 민니님 메이크업 보고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은 릴리바레드 제품만 사용해서 원 브랜드 메이크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베이스는 이 릴리바레드 코튼블러 쿠션으로 해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오! 커버력 되게 좋다. 아 여러분 이거 커버력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는 파우더리한 쿠션이에요. 와 이 쿠션 뭐야? 이건 파우더를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 덥잖아요. 딱 지금 계절에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릴리바레드는 정말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품을 여러 가지 써보니까 더더욱 가격이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쉐딩 바이블 쿨 시리즈 컬러입니다. 붉은기, 노란기 1도 없고 쿨톤한테 딱인 그런 컬러예요. 저번에 썼던 그런 브론저 같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얘는 정말 자연스럽게 음영이 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눈두덩이랑 이런 데도 좀 정리해 줄게요. 똑같은 걸로 꿀 쉐딩. 이거 진짜 쉐딩 너무나 강추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맨날 쓰던 게 지금 부러졌거든요, 마침. 아, 이제 이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은 이 릴리바레드 스키니 매스 브로우 펜슬. 제가 예전에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한 세 번인가 연달아서 썼었거든요. 오케이. 이게 진짜 얇은데 잘 안 부러지고 되게 잘 그려져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거 추천도 엄청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쓰는 건데 역시나 좋다. 빗어주세요. 무드잇 팔레트 로즈잇. 엄청 뮤트한 그런 느낌이에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요 리틀 비티 모먼트 섀도우 어스름한 찰나의 오묘함. 약간 보랏빛으로 음영이 들어가요. 이렇게 쌍꺼풀 살짝 위까지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이쪽 눈꼬리를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볼케닉 애쉬 컬러거든요. 이건 블랙이 아니라 약간 잿빛 그런 컬러예요. 연탄? 일단 점막 먼저 채워줄게요. 오늘 이쪽 앞머리까지 다. 이렇게 라이너를 풀어주면서 좀 딥하게 스모키함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이 퍼플 컬러를 이제 얼굴에 가루 떨어진 거 한 번만 정리해줄게요. 여기 있는 이 영롱한 펄을 써줄 거예요. 언더에다가 이게 뭔가 컬러가 유니콘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눈 앞머리에 살짝 찍어줄게요. 릴바레 마스카라고요. 이거 저 옛날에 막 원플러스원 할 때 막 진짜 쟁여놓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제가 또 파마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병이에요, 병. 속눈썹을 이렇게 가닥가닥 잡아주는데 약간 너무 뭉쳐있는 애들은 이렇게 떼주시고 약간 흩어져 있는 애들은 살짝씩 잡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속눈썹을 잘 못 붙이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 속눈썹 붙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핀셋을 잘 닦아주면서 해야 돼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치크 여리빔. 스모키니까 조금 너무 세지 않게. 다들 기다리셨던 립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컬러는 12번 머스켓 샤워입니다. 이 머스켓 샤워는 덧바를 때마다 분위기가 살짝씩 달라지더라고요. 덧바를수록 색감이 조금씩 진해지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틴트가 진짜 좋은 게 저렇게 그냥 슥슥 발라도 엄청 예쁘게 발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셔도 쉽고 빠르게 바르실 수 있어서 추천해드리는 틴트예요. 바르고 10분 정도 지나면 컬러는 그대로 착색되고 겉에는 광택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얀 마스크에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짜잔! 마스크에도 진짜 안 묻어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저렇게 외출해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 보러 가서 나초도 막 먹고 쩝쩝쩝쩝 집에 왔는데 진짜 컬러가 오히려 더 진해져 있지 않아요? 결론은 컬러와 지속력 다 완벽한 틴트다.